아줌마 소리는 아줌마에게도 실례라고요. 상처 입은 그녀에게 필요한 건 동안 패션. 아줌마를 아가씨로 되돌려줄 동안 비법 첫 번째. 화려한 색상과 무늬로 시선을 사로잡아 나이를 잊게 하라. 아, 너무 예쁘네요. 강렬한 붉은색과 화려한 무늬는 동안을 위한 맑은 피부를 선사합니다. 아, 그래요. 피부가 흰 편이라면 붉은색 대신 푸른색 계통의 의상을 선택해보세요. 깨끗한 안색뿐 아니라 생기 넘치는 분위기까지 연출. 염색의 밋밋한 셔츠보다는 화려한 무늬가 더해진 스타일이 톡톡 튀는 젊음과 어울리겠죠? 여기에 과감한 디자인의 스커트까지. 아줌마 소리가 쏙 들어갈 동안 패션 완성. 네, 20대 같아요. 저도 10살 어려지는 동안 패션에 도전해봤는데요. 예. 짠! 화려하게 수놓아진 표범 무늬에 주목해주세요. 꽤 과감하지만 의외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준답니다. 예. 여기에 강렬한 붉은색 스커트까지. 20대의 열정이 살아나는 의상입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싱그러운 녹색 셔츠와 생동감 넘치는 스트라이프 치마. 화려한 색상과 무늬가 세월을 감쪽같이 가려줍니다. 오, 우아해요. 이번엔 꽃보다 할아버지. 절로 나오는 의상인데요. 역시 화려한 무늬로 젊은 감각을 살린 셔츠와 톡톡 튀는 오렌지빛 바지로 20대 못지않은 매력 발산. 아, 생기 있어 보이시네요. 멋져요.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는 머리숱이 고민인 분들 많죠? 네네. 아, 뭐죠? 짠! 멋스러운 중절모 하나로 고민 해결입니다. MC 최기환. 오! 아, 죄송합니다. MC 유경미. 어, 미안해요. 네. 김한선의 패션에 그들이 떴다. 오늘의 주제에 맞게 확 어려져 학창 시절로 돌아가 봤는데요. 아,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 즐겨 입던 추억의 청청 패션 어떤가요? 심하게 민망하네요. 귀엽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세월을 거스른 것 같죠? 김하선 씨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남 아나운서 최규환 씨에게 딱 어울리는 동안 패션. 자켓의 소재만 청으로 바꿨을 뿐인데 훨씬 젊고 자유로운 느낌이죠? 아, 능도가 살짝 다른 청바지에 발목은 드러내는 센스. 어때요? 아, 다소 유치해 보였던 청청 패션이 세련되게 바뀌었죠? 훨씬 낫네요. 모닝와이드의 사랑스러운 안주인 유경미 아나운서를 위한 동안 패션 역시 청소재를 활용했는데요. 상큼 발랄한 A라인 청치마와 경쾌한 줄무늬 티셔츠로 10살 어려지기 성공. 학생 같아요. 10살 어려지기 학생 맞아요. 저는 특별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청바지를 입어봤는데요. 화려한 무늬가 개성은 물론 각선미까지 선사. 여기에 소매 없이 살짝 걸쳐 입는 니트 조끼로 개성 넘치는 동안 패션이 완성됩니다. 소재가 이렇게 다르네요. 확 비교됩니다. 아까 네. 입으셨던 옷은 네. 정말 그 롤라장에서 방금 그렇죠. 나왔던 티가 나왔는데 너무 잘 소화 잘하지 않았나요? 최고예요. 네, 모르겠는데요. 지금 입은 의상보다 확실히 네. 그쪽이 좀 편하네요. 저는 네. 평소에 이렇게 입는 의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청치마 이런 걸 입으니까 네. 느낌이 이렇게 아, 이렇게 어려진 것 같고 그렇죠. 마음도 가볍고 네. 네. 신나네요. 패션은 과감한 도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신감만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야지 멋있어요. 예, 멋있. 있는 네. 패션이 보여집니다. 맞아요. 네.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할 줄 아는 멋쟁이 주부들에게 이 청자켓을 강력 추천합니다. 옷깃의 보석 장식들로 여성미는 한껏 살리면서 청소재 특유의 젊음과 자유로움도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청소재에 도전해 보세요. 좀 더 젊은 센스를 발휘하고 싶다면 모자가 있는 티를 입어도 잘 어울린답니다. 후드티가 확실히 어려 보여요.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젊음과 낭만을 선사하는 청 패션입니다.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여성들,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고민이 있으니 뭐 내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공감되는 분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곳은 과감히 드러내고 감추고 싶은 나이살은 교묘하게 감추는